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찾아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하다 보니 짐 싸면서 여행 캐리어 리뷰입니다. 예! 뒤에, 따라란. 왜 저렇게 리모아만느냐. 딱 하나를 10년 써보고 난 다음에 난 그냥 이 브랜드로 해야겠다. 평생 워런티 보증이 되는 것들은, 그 메리트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모아뒀던 캐리어들입니다. 시즌이 지금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연휴 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여행 캐리어 리뷰를 지금 한들 많이 보실까 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짐을 싸야 하고 요 컨텐츠를 찍고 난 다다음 날이면 저 트렁크 중에 반이 우리 집에서 없어지고 이제 저희 아들이 완전 또 기숙사로 거의 한 8개월, 9개월간 떠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던 트렁크랑 제가 가지고, 물론 다 제가 물려준 거긴 하지만 그 소소한 여행용품들을 한번 다 꺼내볼까 합니다. 출발! 관리해드릴게요. 트렁크를 따라랑 해놨는데 다 내돈내산입니다. 왜 저렇게 리모아만 있냐. 다른 브랜드들도 엄청 많이 썼고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저희 엄마가 또 쓰고 계시고 한데, 딱 하나를 10년 써보고 난 다음에 난 그냥 이 브랜드로 해야겠다. 평생 워런티 보증이 되는 것들은, 그 메리트는 정말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태리 가가지고 계단에서 본체를 한번 깨먹은 거, 그것도 되게 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눈물을 머금고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이 평생 되는 건 나 무조건 돈을 좀 들여도 사야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모아뒀던 캐리어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저 안에 들어가는 용품들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를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그거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이번에 출시된 색깔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원래 기준은 흰색 까만색이었는데 튀는 거 하나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헷갈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지금 이게 이제 에센셜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즈예요. 체크인 라지. 보통 여행 그 스타일에 따라서 짐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저희 남편처럼. 저는 일로 가거나 그럼 매일의 옷이 달라야 되고 그 옷에 대해서 신발이 다르고 가방이 다르고, 그래서 정말 좀 약간 무식하게 짐을 좀 싸갖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 정도 사이즈가 저는 가장 좋습니다. 이 C블럭이라고 하는 블럭이고요. 어? 이건 내가 이제까지 샀던 거랑 또 다르네? 저는 에센셜 가지고 있는 게 양쪽으로 다 찍찍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지퍼가 있어. 이거 너무 좋네. 에센셜 라이트가 지퍼가 있거든요. 저는 지퍼를 좋아하는데 이건 뭐야? 감이요? 이게 이번에 무슨 론칭 행사하면서 나오자마자 사서 이게 있나봐요, 선물이. 이건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지퍼 디테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방에서 뭘 찾거나 그랬을 때 약간씩 쏟아지고 삐져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딱 잠궈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두 개가 같이 돼 있어. 트렁크에 뭘 씌우냐? 안 씌워도 충분히 괜찮아요. 비닐을 씌우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이 멋이 좋고 그 흔적이 남는 게 좋아서 그대로 좀 쓰는 편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추가. 아, 그리고 여기에 이니셜 서비스 해주죠. 그래서 제 이름 같습니다. 세 글자까지 되고 컬러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언제나 이제 골드로 하는 편이긴 한데, 내 거 완성. 이게 에센셜 라이트라고 해서 쟤랑 체크인 같지만 얘보다 더 가벼운 애예요, 라이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손잡이가 사실은 이게 하나짜리고 얘는 이게 두 개잖아요. 짐이 무거워지는 순간 사실 하나짜리는 조금 불편하고 훨씬 더 떨그럭거리더라고요. 얘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산 건 어쨌든 난 트렁크 무거움은 기절해.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쌌었고. 그래서 이거는 10년이 넘었어요. 한참 유행하던 스티커들을 다 붙였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스날을 사서 붙이고 이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쁜 거예요. 지금 이제 온갖 것들이 다 붙어있지만 장시간을 비행해야 하는 저희 아들한테 이걸 물려줬어요. 근데 이걸 살 때만 해도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아니라서 평생 보증이 아니라서 이걸 또 꼭 해갖고 왔길래 이거 다 돈 주고 붙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보다들에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해서 펼쳤을 때도 좋더라고요.
하얀색도 물티슈나 이런 것들로 하루 이렇게 닦아주면 정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얘거든요. 정말 스크래치 많이 안 났잖아요. 그런 흔적들 없이 여전히 좀 깨끗하게 쓰고 있어요. 이제 중간 거긴 한데 요거는 프레스티지나 펄스티 이런 거 타는 분들은 이게 기내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럽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얘를 갈 때는 안에 넣어갖고 가서 올 때는 짜잔 하고 뭔가 뿔려서 올 때는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요 사이즈 조합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가 얘는 저는 정말 쓸 일이 없어요. 국내도 이렇게 작은 걸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저희 아들은 운동을 했어서 지방을 또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요 사이즈가 이제 저희 아들 겁니다. 이게 링모어 중에서 가장 큰 용량. 여기가 좁고 여기가 두껍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나눠지는 거를 잘 못 쓴다. 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그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아직 저는 그 매력에 빠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펼쳐놓고 이것만 열어서 서랍처럼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다 꺼내놓고 정리해놓고 쓰는 스타일이라 어쨌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이사용으로 또 그냥 무방을 했는데 스크래치가 물론 나지만 니트가 무릎 안 나오고 흰티가 목이 안 늘어나고 그런 거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히 씁니다. 이게 다 실용성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고 유일하게 좀 잘못 썼다. 여전히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는 요 시리즈 리모아하면 가장 생각나는 요 시리즈 다른 것도 아니고 딱 이 손잡이 이 가죽 손잡이가 너무 클래식하고 예쁜 거예요. 저는 무조건 에센셜 라인 가벼운 걸 좋아하지만 이거에 반해서 제가 이것도 낡으면 다 평생 보증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똑딱이 이게 튼튼하고 정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옷이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띡 삐져나오면 이게 안 잠겨요. 으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만큼 삐져나오면 이게 낙이 안 되니까 튼튼한 사람들한테 진짜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튼튼하다 고르라고 하면 가격도 이게 비싸니까 당연히 안 할 거고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너무 무거운데 그랬더니 짐 넣으면 다 20kg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짐 넣으면 20kg이고 이것도 짐 넣으면 20kg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따로 들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무거운 게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무거운 거에 제가 좀 약간 부담이 좀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리모아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가 제 거, 이렇게가 저희 아들 거. 트렁크 말고 또 여행에 이고지고 다니는 것들. 저는 무조건 파우치에다 나눠서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야지 빨랫감도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오고 해서 이거는 여행사에서 준 거 그냥 받아가 이런 거는 주면 무조건 넙죽넙죽 잘 받습니다. 이거 따로 이제 사도 한국에서는 다 거의 2만원대 3만원대로 가니까 요거는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고 저도 예전에 검색할 때 보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속옷 따로 옷 따로 해놓으면 확실히 여행가서 더 편하기는 해요. 요거 요거 너무 좋아요. 세면도구 쫙 해가지고 여기 이제 화장품이랑 비닐된 거는 이제 뭐 물줌 닿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 욕실에다가 장바구니 언제 어디서든 장을 볼 수 있게 하나씩 넣어놓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건 우리 주민 여러분들 이벤트에 썼던 비닐도 뭐 다 주긴 하지만 이거 진짜 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튼튼한 걸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간 가방을 안 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사랑하는 브릭스. 이렇게 이것만 따로 파우치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큰 가방이 나와서 제가 이태리에서 그때 트렁크가 한번 뽀개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브랜드긴 한데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있을 때 얘를 그때 사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온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얘는 역시 여행 브랜드답게 뒤에 이게 있어서 캐리어에 끼울 수 있는 이게 되는 거니까
진짜 하나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잘들 잡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관리사무소 초반에 많이 보셨다. 이거는 골프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때 가방을 갖고 갔다가 뭔가 여행가서 여행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쓰기 잘 좋은 딱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멋진 가방으로 변신하니까.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까먹었어요. 보통 여행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꽂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런 거를 캐리어랑 같이 갖고 가야 된다. 그럼 이걸 손을 계속 잡고 떨어뜨려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손잡이랑 걸어 걸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 안 움직이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얘는 하나 사두면 진짜 편해. 색깔도 너무 예뻐. 다 내 돈 내산. 여기다가 다 이불이며 가면은 또 다 돈이니까 바리바리 제 1년간 지낼 거 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모가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바퀴 잘 굴러가고 이런 거 하던데 바퀴 워낙 잘 굴러가요. 트렁크가 왜 이렇게 많냐? 다 쓰는 거고 각자 집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희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이사가는 수준의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합 나가거나 대회 나갈 때 또 짐을 싸들고 가야 돼서 작은 것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 아이의 트렁크가 있다만큼 제가 쓰던 걸 물려준 게 남았고 걔를 물려주고 나니까 제 게 하나도 없어서 또 이만큼 하나하나 필요에 따라서 제가 유일하게 1년에 몇 번씩 훌쩍 떠나는 여행이 저의 힐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제 OOTD 맨날 찍어오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싸들고 가야 되거든요. 트렁크가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압축팩은 쿠팡에서 배송 오면 그때 다시 찍을게요.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안녕. 일단은 이게 왔어요. 자, 이렇게 펼쳤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담고 가운데를 쭉 해서 압축을 시키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피가 큰 우리 아들 옷이다. 이것만 해도 이따만 아시잖아. 약간 느낌이 벌써부터 쫙쫙 주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었어. 이만해져. 이만한 걸. 오. 줄이고만. 이 정도면 겨울옷 갖고 갈만 하겠네. 찍으면 사리가 된다. 이 정도만 돼도 어디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싸고 있어서 줄여보겠습니다. 이불 넣는 것까지는 안 돼. 이게 엑스라지인데도 청소기를 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갖고 가야겠어. 오케이. 길이만 맞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불은 포기.